두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생일이다. 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작곡가 윤희상 씨 모습입니다. 윤희상 탄생 100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그를 추모하고 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글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국민과 함께 윤희상이 사랑했던 이 땅, 네.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본다 라고 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희상은 베를린에 잠들어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낯설기만 하다. 그에 앞서서는 많은 사람의 존경 속에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분단의 선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뭐 이제 이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이적 행위 논란, 네. 또 이제 뭐 친북 인사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또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그 전에 동백님 사건도 있었고 뭐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오지를 못했잖아요. 한국 땅을 네. 밟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문제 때문에 결국 한국에 오지 못했다라는 그 점을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 왜 굳이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SNS의 특징이 있고요. 이 작곡가 윤희상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고향이 통영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와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요. 또 영부인 김정숙 역사하고는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이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이 대상성 그리고 공유성 그리고 충분성이 있는데 대상성은 주로 20대, 30대, 40대가 SNS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대통령의 지지층들에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상자를 특정해서 또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유성인데 이 SNS, 페이스북에 전달이 되면 또 각종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 대통령의 목소리다, 대통령의 이야기다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이 충분성입니다. 보통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액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충분히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충분히 이런 글의 형태로 올리게 되면 액면 그대로 이 전달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대상성 그리고 공유성 이 충분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감성을 담아서 전달하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함께 갔던 김정숙 여사도 윤희상이 묻힌 묘지를 찾아서 동백나무를 심고 참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네.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흔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논란은 진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작곡가 윤희상은 그 친북 활동을 한 내용은 우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이미 판결을 내렸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을 여러 번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다든지 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을 했다든지 또는 그 오길남 씨 가족에게 북한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했던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소송이 됐습니다만 역시 그건 역시 우리 사법부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뒤로 윤희상을 기리는 음악당이 평양 근교에 있다는 건 역시 사실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자는 논란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윤희상 작곡가 윤희상 근데 탄생 100년을 맞아서 우리 대통령 부부가 왜 윤희상을 이렇게 나서서 그를 다시 복권시키려는 듯한 이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제 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일단 대화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 네. 제재 끝에는 대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북 포용 정책,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 상당수가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희상 이제
음악가 윤희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지향과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예술과 이념은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술은 예술대로 평가를 하고 이념은 이념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자꾸 윤희상, 음악가 윤희상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해당 예술가를 자꾸 언급을 하면서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음악가 또는 예술가는 다시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윤희상의 음악을 예술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되 그분의 그 어떤 정치적 행적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곡가 윤희상은 혼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윤희상의 부인이죠. 이수자 씨. 이 윤희상 부부가 함께 여러 친북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네. 네, 지금 예술과 정치적인 이념은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네. 우리가 구분지어야 될 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통일운동, 그다음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거는 구별돼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윤희상 씨 같은 경우에는 행적을 짚어보면은 네.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라는 표현을 했고 주성님의 뜻을 더욱 칭송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희상의 아내 이숙사 씨는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방명록에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수령님 영전에 큰 절을 올립니다. 이런 방명록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음악적 평가는 그 나름대로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떤 친북 세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의미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분명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그 모니터에 윤희상의 아내를 이숙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수자 씨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고치겠고요. 윤희상을 두고 원조 블랙리스트에 오른 희생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김일성을 찬양한 친북 인사였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도 맞서 있는 듯한 이제 그런 형국입니다. 그중에는 추상적인 평가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윤희상 씨가 문제된 게 1967년도에 동백님 간첩단 사건 그래서 떠들썩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간첩이라고 지금 이제 일부에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다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글쎄 이제 이분을 이제 간첩이라고 평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간첩이고 당시 평가 처음에 평가한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유학생 간첩단의 이른바 수괴였다면 네.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네. 다음에 10년으로 감형하고 네. 바로 2년 만에 또 대통령 특사로 풀어줬거든요. 예. 당시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예. 진짜 그렇게 간첩단의 수괴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정치적이면 있다는 거 분명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예. 중에 예. 유 교수님 이제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그런 경우와 친북 인사의 친북 활동을 한 경우는 네. 좀 구별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간첩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이제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 때 2006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국정원 발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였는데 네.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강압 수사를 통해서 이 윤희상 씨의 소극적인 친북 행적에 간첩죄를 적용했다. 아. 그 점은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친북 행적이 있었다는 건 당시에도 2006년도에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 이제 그런 평가 중에 예. 윤희상 씨의 행위를 소극적인 친북 행적이다 그랬는데 예. 이걸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이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그런 국정원 과거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의 어떤 뭐 방북 행적이라든지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김일성을 찬양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은 친북 행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그걸 이제 표현을 소극적인 친북 행적이랬는데 네. 당시 그 노무현 정권 하에서 그렇게 평가했다. 친북 행적이 없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는 물론 위대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 현실은 엄혹한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국가적, 개인적 생존이 걸린 그런 국가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인 행적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조건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람의 사건처럼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게 싶은데 저는 이 윤희상 씨를 원조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자기의 성향이 어떻다는 것만으로 피해를 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희상 씨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간첩죄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포용하는지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이거는 원조 블랙리스트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성근, 김미화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과 그다음에 윤희상을 이제 원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둘이 좀 맞지 않는다. 문성근 씨, 김미화 씨가 어떤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흔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논란은 진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작곡가 윤희상은 그 친북 활동을 한 내용은 우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이미 판결을 내렸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을 여러 번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다든지 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을 작곡을 했다든지 또는 그 오길남 씨 가족에게 북한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했던 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소송이 됐습니다만 역시 그건 역시 우리 사법부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 뒤로 윤희상을 기리는 음악당이 평양 근교에 있다는 건 역시 사실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자는 논란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윤희상 작곡가 윤희상 근데 탄생 100년을 맞아서 우리 대통령 부부가 왜 윤희상을 이렇게 나서서 그를 다시 복권시키려는 듯한 이러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제 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일단 대화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 제재의 끝에는 대화가 있다. 그러니까 대북 포용 정책,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 상당수가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상 이제 음악가 윤희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들의 어떤 지향과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예술과 이념은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예술은 예술대로 평가를 하고 이념은 이념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자꾸 윤희상, 음악가 윤희상을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해당 예술가를 자꾸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 대통령의 목소리다, 대통령의 이야기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것이 충분성입니다. 보통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액면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충분히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충분히 이런 글의 형태로 올리게 되면 액면 그대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대상성 그리고 공유성, 이 충분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감성을 담아서 전달하는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난 7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함께 갔던 김정숙 여사도 윤희상이 묻힌 묘지를 찾아서 동백나무를 심고 참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통영에서 갖고 오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두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생일이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작곡가 윤희상 씨 모습입니다. 윤희상 탄생 100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그를 추모하고 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볼까요? 국민과 함께 윤희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의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본다 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희상은 베를린에 잠들어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그의 음악은 낯설기만 하다. 그에 앞서서는
많은 사람의 존경 속에 악보 위에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그였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선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분단의 선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뭐 이제 이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이적행위 논란, 네. 또 이제 뭐 친북 인사 그리고 또 이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월북을 권유하거나 또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그 전에 동백님 사건도 있었고 뭐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오지를 못했잖아요. 한국 땅을 네. 밟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문제 때문에 결국 한국에 오지 못했다라는 그 점을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 왜 굳이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SNS의 특징이 있고요. 이 작곡가 윤희상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고향이 통영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와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요. 또 영부인 김정숙 역사하고는 음악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이 소셜 네트워크의 특성이 대상성 그리고 공유성 그리고 충분성이 있는데 대상성은 주로 20대, 30대, 40대가 SNS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대통령의 지지층들에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대상자를 특정해서 또 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유성인데 이 SNS, 페이스북에 전달이 되면 또 각종